네, 안녕하십니까. 날라농부입니다. 몇몇 사람이 새로 귀농하신 분들이 가지를 심어놓고 가지가 잘안 열린다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집에 딱두개 심어진 가지밭에 왔습니다. 가지. 예. 가지는 잎사귀가 이렇게 손바닥만 하였을 때, 예, 손바닥만 하였을 때이 가지를 잎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거해 주셔야 이 견잎이 나오면서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맺힙니다. 가지가. 예. 이걸 제거 안 해주면은 아랫잎은 이렇게 꼬입니다. 꼬여. 아랫잎이 이렇게 보시면은 꼭 가리부적 현상처럼 이렇게 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제거를 해 주셔야 제거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가지가 더잘 열린다. 예. 이런 거는 자꾸 제거, 이렇게 큰 거는 자꾸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거를 해 주셔야 가지가 더 많이 열린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열립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제거를 안 해주시고 놔두시면은 가지가 잘안 열려요. 이게 잘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나오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또 가지가 맺힙니다. 여기에 또 나오고 가지가 맺히고 지금 여기에 가지가 지금 맺혔죠.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가지가 맺히기 때문에 가지는 큰 이파리를 자꾸 제거를 해줘야 된다. 위에 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도 이파리가 커지면은 자꾸 제거해 주세요. 자꾸 해주시면은 가지만 달리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잘 제거를 안 하셔갖고, 가지를 잘못 키워갖고 밑에 이파리가 뭐 꼬불꼬불 고이니까 요게 무슨 병인가 싶어가지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가지는, 어른 손바닥만한 이파리는 전부 따준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 쉽게 키우는 방법. 날라리 농부였습니다.